당나귀 고기를 어떻게 부위별로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꼬리고 갈비죠? 예, 예. 부위를 다 갖고 나오신 거예요? 예, 이제 이게 갈비 부위고요. 예. 이제 이게 꼬리, 거짓 육수용으로 할 생각입니다. 중국에서는 접대를 잘했다 그러면 당나귀 고기. 당나귀 고기 정도 먹어야 접대 받았다. 보양식으로 최고로 쳐주는 거고. 그래서 중국 사신이 나와야 저걸 잡았다고. 예. 백성들을 먹지도 못했어. 아, 뭐 자신감 뭐. 아, 진짜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어깨에 벽도 옷장 올려놓은 줄 알았어요, 아까. 당나귀. 이게 약간 좀 그 처음 먹어보는 맛이면 낯설 수가 있거든요. 드셔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거짓 이제 소고기하고 예. 육질은 거짓 맛은 거짓 흡사합니다. 하늘에는 그 용고기라는 말이 있고요. 땅에는 당나귀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중국 속담에 유명한 일화인데요. 또 있는 거 알아요? 날개 달린 건 기러기, 다리 달린 건 당나귀.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예. 소금을 찍어 먹을까요? 뿌려 먹을까요? 예, 살짝만 좀 뿌려주시죠, 뭐. 그렇죠. 저 스테이크 전문가입니다. 예. 높이서 뿌려야 돼요. 네네. 그렇지. 오늘 굉장히 많이 자제하시는데요. 네, 우린 뭐. 당나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예, 소금 찍어서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당나귀 그냥 느낌으로는 조금 질길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맛있네. 응? 아니, 굉장히 부드러운데? 연하고. 예. 응. 야, 사신들이 이거 왜 먹었는지 알겠네. 아, 서울. 요즘 이렇게 냄새 하나도 없지? 너무 맛있다. 소고기랑 다르네. 등심 먹을 때하고 다르게 거북함이 없잖아요. 바로 흡수되는 것 같아요. 지방에 쫙쫙 나오네. 맛있어. 요리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내지 뭐. 그죠? 서울 결승 가자고 그냥. 예? 고수들의 손맛 전쟁, 한식 대첩.